징기지 마. 도현이 봐. 저렇게 프로지만도 무대 위에 설 때는 목숨을 걸어야 돼. 그게 사람들한테 느껴진단 말이야. 너보다 내가 더 이기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라는 거를 이 한정란한테 어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아, 잘했는데. 최고야, 최고. 아유. 아, 세상에. 아, 크게 들으나요? 아니야. 어? 쏘가야지. 자. 연승해야지. 자, 둘, 셋, 셋, 셋. 형 안경 쓰시면 안 돼요? 형 안경 쓰시면 안 돼요? 많이 당황하셨어. 나도 다른 분이. 나는 거의 마돈나 급이 아니야. 아, 그냥 돈나 아니고. 그런가? 이쯤에서 여기 부패로 내가 차려놨어. 어. 부패로 차려놨으니까 보낼 수 있다. 내가 또 이득 치면 보내버리겠다. 아. 어? 김수로 팀이 빵을 먹었어. 그래? 목맥혀 있잖아. 호! 물 먹을 시간 없이 빨리 그래, 그래, 그러면. 목맥혀 있어서 빨리 고르는 게 좋은 거지. 그러면 이쪽으로 갑시다. 좋습니다. 빨리 나와라. 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팀에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 가장 만만하게 보이는. 만만하게? 가장 만만하게 보이는 갑자기 우리 셰프팀에 네 셰프팀에 오세득 셰프를 택했습니다. 아. 왠지 그 오세득 셰프님의 오랑 득이 보이면서 내가 오드득 씹어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오늘은 오세득이다. 그래서 오세득 셰프님 당첨. 지르는 거예요. 지르는 거. 하이피 지르는 거. 딱 때려버려. 자신 있는 노래 뭐 있으세요? 자신 있나마나 네. 멈출 수가 없지. 어, 그래요? 그래요? 가야죠. 내가 가서 더 웃기고 올게. 그렇죠. 오. 네, 그럼요. 오. 도발해주세요. 네. 장도연이한테 기죽지 말고. 장도연이 기죽으면 안 돼요. 장난 아니더라고, 아까 보니까. 어디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 부르는 프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카풀에서 유래가 제가 시작할 건데요. 자, 제목은 뭐죠? 난 멈추지 않는다입니다. 난 멈추지 재배, 않는다. 재배. 네, 난 네. 멈추지 않는다. 멈출 수 없죠. 네. 멈출 수 없죠. 윤현숙 씨가 장도연 씨하고 닮았어요. 2연승에 도전하는 장도연 대 오세득 승부 시작합니다. 오케이. 헤어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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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마셔야 돼. 아직 빵 갖다 드려요 저쪽은. 그리고 분명히 재밌게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완전 재밌게 할 거야. 네? 이제 모든 걸 다시 시작해. 네. 어? 희생하면 안 돼요. 노래에 집중하세요. 노래에 집중하기. 노래에 집중. 이 기세를 몰아서 한 명은 더 쓰러뜨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2라운드 죄송하지만 제가 또 이겨버렸습니다. 아유,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1승 꼭 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오, 멋있다. 오, 좋아. 좋아. 왔어, 왔어. 액션으로 좀 갈 것 같아. 오, 좋아, 좋아. 좋아. 내게 가질 거 시간이
그 요리 대결하는 프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때도 안 떨었어요. 첫 출연 때도 안 떨렸어요. 근데 이건 떨려요. 한 명 이겨보니까 한 명 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유연성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유연성 사인해주세요. 사인해주세요. 9-4로 장도현 씨가 승리하셨습니다. 장도현 씨, 예. 야, 잼이 살아 돌아온 줄 알았어. 아, 이번 곡은 정말로 오히려 김수로 감독님 팀에서 선곡을 잘못하셨다고 생각이 들 만큼 장도현 씨 곡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조진수 씨가 키가 많이 커서 돌아온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본인 노래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통은 홍일점은 윤현숙 씨를 얘기하는 듯한 조진수 씨. 키가 한 컷 큰 조진수 씨 같았습니다. 좋죠, 좋죠. 네, 축하드립니다. 셰프님 제대로 못 쳤죠? 춤추러 가니까 가사가 생각한다고, 가사를 보려고 하니까 박자가 생각한다고. 편해요. 마음껏 빵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이제 극장식이죠. 이제 먹으면서 공연 가려고 해. 야, 장도현 처음에 나와서 강하신데요. 내가 세네 명은 잠을 거라 그랬잖아. 제가 보기엔 음정 박자 감각이 그래도 깔끔한 편이라서. 퇴근해야 될 것 같아요. 잘한 것도 잘한 건데 상대편이 처음에 나는 여기서 멈출 수 없어 거기서 끝났었어요. 이게 왜냐면 빵을 먹고 마음에 켰고 이게 아직 덜 내려가서 소화가 안 된 거야. 아직 노래야 돼. 빵을 먹는다. 저 김수로 감독이 이게 배려가 없는 거야 지금. 빵이랑은 커피죠. 네. 설마 저희 팀을 또 뽑지 않겠죠? 아이, 그러면 인간 나이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뽑겠지. 이번에 뮤지컬 팀 한번 가야지. 치사하게 말이야. 근데 분명히 뮤지컬 팀에서 뽑긴 할 것 같아. 네. 왜냐면 여기나 김수로 감독님 팀이나 한 번 더 선택을 하면 이거는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거든, 진짜로. 그래도 왠지 지목할 것 같아. 근데 우린 불안할 거 없죠? 불안할 거 없죠. 이제 뭔가 결의를 다져야 될 시간이 여기 다가오고 있는 여기 느낌? 뭐 천장 뚫어요. 자, 박완규 감독님, 어느 팀의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장도현! 호랑이 잡으러 가자! 예! 뮤지컬 팀의 윤영현 씨! 소름 끼쳤어. 맞았어. 윤영현 씨! 모든 걸 다 버리고 왜 죽으려 해? 내가 싫던 말, 당신의 남자 아니란 말. 제가 네. 지금 두 번째 라운드를 했잖아요. 네네네. 두 곡을 했는데 그냥 센 사람이랑 한번 붙어보고 싶어서. 윤영현 씨는 사실 선곡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곡으로 방어를 하실 건지 네. 상의를 하셔야 되죠. 미리 지금 논의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 다음 수까지도 논의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만약에 예측을 네. 했단 말입니까? 네. 네. 만약에 형렬 씨가 장도현 씨하고 하게 됐다. 그건 연막이고 우리 일단 끌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방한규 씨가 히든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를 격파하기 위해서. 과연 박완규 감독님께서 네. 우리 팀의 막강한 멤버와 대결을 붙이시려는 그런 네. 무모한 작전을 선택하셨는지 혹은 본인이 나오셔서 한번 격파를 하겠다 하시는 건지. 히든으로? 예. 떨키다가 히든 카드가 한 명이 나올 거야. 그럼 박완규가 낼 거야. 그거까지 예상을 한 것 같아. 딱
직감했죠. 아, 히든을 쓰시려는 건가? 정말 긴장됐어요. 감독님 본인으로부터 저는 확답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선곡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예. 뭐 안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사용하셔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네. 굉장히 비열한 방법이긴 한데. 네. 와, 이거 재밌겠다. 지금 딱 저 이렇게 보이는데요. 당황하셨어요. 싸움이라는 그 간단한 단어가 여기에 오히려 싸움이야. 더 싸움이야. 더 잘 어울리잖아요. 튀기는 싸움터. 두 팀 간의 신경전이 장난이 아니네요. 자, 태연아. 네가 언제 저런 멋진 남자하고 노래를 같이 불러보겠니? 네가 언제 저런 멋진 남자하고 노래를 같이 불러보겠니? 뭐라고요? 예라이. 민심이라더니, 민심이라더니. 선곡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네. 자, 그 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좋은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네. 코요테의 만남. 코요테의 여러분들 만남을 선택하셨습니다. 네. 장동우 씨, 이 노래 잘 알고 계세요? 네, 근데 아는데 혹시 그러면 제가 백가씨 해도 되나요? 아, 신지 씨를 유정현 씨가 해주시면 좋겠네요. 키가 비슷하네. 아, 만남. 노사연 선생님의 만남이었다면 전 좀 저음이 약간 자신이 있었는데 코요테의 만남은 아무래도 신지 씨 부분은 정말 누가 봐도 그 고음을 어떻게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냥 평소 하시던 대로만 잘 아시겠지만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제 옆에 있을게요. 일단 올라왔으니 적어도 2연승 못해도 하고 내려가야 그래도 뭔가 면이 서지 않을까. 최선을 다해서 정말 감동적인 무대 그리고 절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는 무대 그리고 우승할 수 있는 무대를 꼭 만들겠습니다. 야, 편하게 즐겨. 그냥 여기까지 왔으면 편하게 즐기는 게 좀 더 얼굴에 반하지 말고. 제가 이분과 평생 무대를 같이 못 설 것 같아서 부담감이 좀 큽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려고요. 장도현 씨 화이팅입니다. 동정하지 마세요. 동정이죠? 장도현 씨 화이팅. Have a good time. 그리던 당신과 만난 이 날을 잊어도
수도 있어. 장도현 씨 패배하셨습니다. 네, 윤영란 씨가 9대 4로 이기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영란 씨 승리하셨어요. 현무님 기분이 어떠세요? 네. 달콤해요. 네. 첫 번째 대결에서의 승리이기 때문에 네. 달콤하죠. 저희는 네. 장도현이 이겼다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마음이 아팠던 건 마지막에 반해가지고. 아, 그때 좀 아쉬웠어요. 아, 그러니까 네. 그 반해가지고. 집중을 못했어요. 끝까지. 아, 윤영현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김지민 씨. 자, 라카룸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